우선 현명하고 단단하고 제가 존경할 수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귀여운 사람. 네, 안녕하세요. 이종석입니다. 우리 팬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다고 해서 최대한 많이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와. 펜싱 계속하고 있나요? 펜싱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오랜만에 유일하게 생긴 취미였는데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제가 원래도 무릎이 좀 안 좋은데 최근에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인대를 또 크게 다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새로운 취미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아쉽고 이제 상체 위주의 운동을 좀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올해 쉴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은가요? 신랑 수업? 예전에 20대 때 인터뷰들을 보면 제가 젊어서 예쁠 때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오래 쉴 수 있다면 이제는 사실 결혼이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됐고, 그래서 미리 신랑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워낙에 약간 가족, 가정에 대한 로망이나 판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도 있을 거고, 근데 미래 아내를 위해서 뭐 마사지 같은 거를 배울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 저는 요즘에 아주 시원하고 잘 익은 멜론과 딸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와플 같은 것도. 요즘에는 이상하게 식사 후에는 디저트를 당연히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생각이 나네요. 신이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저의 이상형을 점지해 주시는 것? 미래의 배우자를 점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이상형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명확하고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현명하고 단단하고 제가 존경할 수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귀여운 사람이면 좋겠다. 쉽지 않죠. 2021년에 있었던 일 중 스스로에게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은 건 뭔가요? 작년 한 해는 제가 사실 굉장히 다작을 했어요. 작년부터 지금 드라마까지도 다작을 하고 있는데 팬들에게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팬들이 오래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라마도 열심히 마무리하고 있는데 얼른 팬들한테 기다린 만큼 보람이 있는 작품으로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참,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 전에는 항상 팬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도 답을 하고 싶어요. 이제는 뭔가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여유들도 생기는 것 같고 이렇게 주는 게 더 기쁜 것 같아요. 어린이 이종석을 만난다면 해주고 싶은 말, 조금 후천적으로라도 뭔가 타인에게 에너지를 받는 어떤 외향적인 사람으로서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저는 워낙에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되게 부끄러움도 많고 지금 이런 인터뷰도 굉장히 그래 하는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조금 타인한테 에너지를 받으면서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집에 있어야 좀 충전이 되는 편이거든요. 이종석 입문자에게 추천할 한 가지 작품. 저는 로맨스는 별책 부록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제가 만약에 죽어서 딱 한 작품을 남길 수 있다라고 하면 전 로별을 추천할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도 주인공 캐릭터를 굉장히 동경하면서 이런 어른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 스스로도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딱 그 한 작품을 남기고 싶네요. 힘들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그냥 괜시리 힘든 날 떠오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제가 군복무를 하기 전에 팬들한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힘든 날 떠오르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첫사랑인 것 같아요. 그냥 왜 라고 할 거 없이 그냥 습관이에요. 그냥 떠올려보면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냥 나의 풋풋하고
뭔가 치기어리면서도 가장 뜨거웠던 그런 저의 시절 젊음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돌멩이와 사자는 지금 잘 지내고 있나요? 사실 최근에 사진을 찍진 않았지만 돌멩이 소식을 알려드리면 제가 20살 때부터 키운 강아지인데 지금 돌멩이도 14살이 됐어요. 이제 제가 34이니까 돌멩이가 이제 노견이 되면서 귀가 잘 안 들리고 아프고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요. 그래서 옆에서 잘 보살피고 많이 좀 추억을 만들려고 하죠. 돌멩이가 조금 아팠었고 사자도 잘 지내고 있고요. 돌멩이가 확실히 나이가 드는 게 너무 서글퍼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요즘 자주 듣는 노래는 요즘에 자우림의 영원히 영원히 그리고 아이유씨의 겨울잠. 저는 가사가 좋은 노래를 굉장히 이입하면서 많이 듣는 편인데 그 두 곡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뭔가 센치해지고 싶을 때 들으면 눈물이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에 자주 듣고 있어요. 20대의 이종석과 30대의 이종석이 달라진 점은 확실히 체력적인 어떤 것들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정말 못 느꼈는데 확실히 요즘에 종합 비타민 하나 먹으면 좀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느껴요. 전에는 건강식품 막 귀찮아서 잘 안 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신기하다 라고 느낄 정도로. 그리고 30대 이종석은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 20대 때는 뭔가 이루고자 뭔가 갈망하고 뭐 욕망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주변도 한번 보고 여유가 조금 더 생긴 조금은 기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요즘에 화이팅! 힘내!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계속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막바지라서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저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화이팅! 힘내!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꽂힌 음식 있나요? 요즘에 작년부터 정말 극명하게 국밥이 너무 맛있고 밖에서 이렇게 떨다가 들어와서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국밥을 좀 찾게 되는 희한하게 이렇게 아저씨가 되나 봐요. 국밥 한 그릇이면 너무 든든하고 더할 나위 없는 식사였다. 보통은 빨간 걸 먹는데 조금 사이드 메뉴를 곁들인다 조금 매운 쪽으로 간다 하면 하얀 걸 먹게 되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빅마우스 박창호 캐릭터가 전작과 비교해서 독특한 점. 정말 이건 독특한 점이기도 한데 제 캐릭터가 제가 맡은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입니다 라고 어떤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캐릭터가 좀 매회 성격이 조금 달라지는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으로 이제 제가 연기하는 입장에서 맞춰야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일 때 이 캐릭터가 약간 좀 이상해 라고 안 받아들일까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아직은 저도 해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이렇게 더 하면 좋겠는데 끝나서 조금 아쉽고 얼른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너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차고 다니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럼 다행이에요. 지금 확실히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도 느끼지만 이런 인터뷰가 항상 너무 부끄럽고 나에 대해서 뭔가 나로서 얘기를 하는 어떤 배역을 입지 않고 이종석으로서 얘기를 하는 이 순간들이 굉장히 수줍고 부끄럽거든요. 조금 편해진 것 같네요, 지금은.